그래. 내가 이 나이에 딸 자식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니, 엄마. 우리 사정이 그러니까 당분간만 좀 봐줘요. 어? 죄송합니다. 금방 내가 일자리 구해서. 그랬어. 일자리가 구해진대? 아무것도 최대한 빨리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줘요. 우리가 지금 믿을 데가 엄마밖에 더 있나?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되죠?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할미랑 같이 살자. 이게 무슨 망신이고? 사나이 좋은 인생 진짜 누구 때문에 구질구질하네. 소리 났잖아. 엄마 듣겠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처지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 소리 제발 그만하라 그랬지. 말한 내가 등신이지. 아유 속 터져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서는 왜 그만뒀어요? 이렇게 경력도 있고 꼼꼼해 보이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하는 일이니 잘할 수 있죠? 아무튼 잘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쪽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맛있어. 엄마, 이거. 아니, 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있는 걸 주고 그래? 아이고, 내가 아무리 얼마 못 벌어도 요 정도 줄 돈은 버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튼 고맙다. 내가 이거 처음이니까 봤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응? 얼른 돈 모아가지고 집 구할 생각 먼저 해야지. 이 서방 봐라. 이게 불편해놓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안 오고 그러잖아. 아이고, 뭐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걸 뭐. 너도 이 서방한테 좀 살갑게 굴고 그래. 아, 시댁에서는 아들 타령하고 난리 났는데 이 정아 하나 가지고. 엄마, 그만하고 고기나 드세요. 엄마, 한 달 동안 일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봤다. 고작 삼겹살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능력 있다면 자주 해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내 월급 130이 좀 안 되는 돈, 생활비며 정화 학원비에 무리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겠다.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근데 이번 일 내일 주말도 되는 거 맞지? 네, 오늘은 부산에서 푹 쉬다 가셔도 돼요. 나는 왜 이리도 부산이 좋은지 모르겠어. 저희 사장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수라고 합니다. 누구? 아, 얼마 전부터 저희 물건 부탁드리고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부터 거래했었는데 금액도 좋고 시간도 잘 지키시거든요.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양선 씨가 부탁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씨 덕분에 좋은 기사분도 알게 되고 역시 양선 씨라. 그럼. 저기 창고 안에 묵은 신은 되시? 아, 예. 부탁드릴게요. 그럼 주님 가보겠습니다. 엄마 오늘 또 안 와? 또 바쁜가 보네. 불 꺼, 자게. 정아예미는 아직인가? 뭐 바쁘겠죠. 아니 그래도 10시가 넘었는데 예전에도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랬나? 엄마 바쁘면 야근자고 그래요. 오늘도 바쁜가 봐요. 아니 돈 몇 푼 번다고 이렇게 밤새도록 일하려 하고 그러는 거야? 뭐 신경 쓰지 말고 주무시죠. 그래, 잘 자게.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그래, 잘 자. 아휴, 조금만 살가우면 좋을 텐데 누가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 봐. 안경 벗으면 이렇게 눈이 이쁜데 왜 자꾸 안경을 써? 아까 사무실에서 보고 놀랬잖아. 이 모습은 당신한테만 보여주고 싶어서요. 당신이 유일하게 알아봐줬잖아요. 당신은 참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 그날도 당신이 건네주던 차 한 잔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어? 와, 내 취향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드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드시길래 제가 적어놨었어요. 저 메모하는 게 습관이라. 근데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배고파서 밥 먹으면 잠이 오고 잠이 와서 커피 마시면 또 속 쓰리고 커피하고 율무하고 이렇게 섞어 마시면 속도 든든하고 좋아요. 이게 우리 같은 기사들한테는 필수예요. 아유, 매번 부산 오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셔서 어떡해요. 아유, 고생은요 무슨. 매번 번번이 일거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게 뭐예요? 안경놈으로 보이는 양선 씨 눈은 참 예뻐요. 다음엔 안경 벗고 이 마스카라를 안 발라보세요. 그럼 훨씬 예쁠 테니까. 감사합니다. 나 좀 봐봐봐. 아, 맨날 쳤나보나 그럼 왜? 아, 내 오늘 뭐 좀 달라진 거 없나? 아, 왜 나는 오늘따라 닥쳐도 없게? 내 아가씨 때처럼 안경도 벗고 화장도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너무한 거 아이가?
그 안경이나 벗지 말고 그 살이나 좀 벗지. 덕지덕지 그게 뭐고? 에휴. 우와, 이게 누구세요? 양선씨 맞죠? 진짜 양선씨 맞죠? 아,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경 벗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까? 안경 벗으면 이쁘구나 했잖아요. 아, 김 기사님, 장난 그만 치세요. 장난 아닌데. 진짜 이뻐서 그래요. 그렇게 분노를 왜 감추고 있었어요? 진작 이러지. 얼마만에 안경을 벗고 마스카라를 발랐는지 모르겠다. 이쁘다 소리도 얼마만인지. 나도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다. 예쁘단 말은 언제나 여자를 설레게 한다. 마스카라를 우리여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끔 나도 신기해. 띠동갑이 넘는 당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지. 나는 당신 남편보다 늙었는데 말이야. 아, 그 사람 얘기 왜 또 꺼내요? 분위기 망치게. 그리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부산은 또 언제 와요? 요즘 부산 쪽에 자기네 일 말고는 일감이 없어. 자기 믿고 차도 샀는데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맙다. 누구 때문에 부산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니까. 내일 아침 일찍 운전해서 가려면 피곤할 텐데 얼른 자요. 그럼 문 잘게. 짠. 근데 자기 요즘 너무 뜸한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 일한 입장에서 내가 부산 내려오고 내려오시는 건 아니잖아.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자기도 차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 한두 푼 하는 줄 알아? 며칠씩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더 사? 아니, 샀다고 쳐. 한 달에 몇 푼씩 갚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거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내가 회사일 주면 되고 차값도 내가 같이 갚아줄 테니까 차 사요. 자주 보고 싶은데 그것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사도 돼? 그렇다니까요. 내가 같이 갚아주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진짜 고맙다. 당신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거야. 왜 이래요? 이렇게 뚱뚱한 천사 봤어요? 아니, 당신이 천사가 아니면 누가 천사인데? 아니, 나와보고 그래. 한우가 왜 이렇게 비싸?
어, 고르고 있어. 나 전화 좀. 네, 김태수입니다. 또 와이프랑 같이 있어요? 네, 잘 지내시죠? 진짜 이럴 거예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를? 일단 100만 원 입금했어요. 이따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전화야? 부산에 있는 회사 경리인데 입금했다고. 근데 메뉴는 골랐어. 돈도 들어왔는데 우리 한우 먹을까? 비싸던데 그래도 돼? 돈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야? 오늘 당신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먹어. 우리 밥 먹고 쇼핑도 갈까? 응. 다섯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다. 다시 연락한다던 그 사람에게선 전화가 없다. 또 와이프랑 있나 보다.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고사물류 최양선입니다. 아,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에 물건 갈 거 없어요? 아, 있으면 싸게 하는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일 좀 주세요. 네, 이번 주에요? 네,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임축은 내역 장부 좀 가져오세요. 요즘은 카드 판매가 많은 것 같네. 네, 뭐 아무래도 현금 들고 다니는 것보다 편하고 경비 처리할 때도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이번 달도 꼼꼼하게 일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뭐 다음부터는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 가능한 현금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려볼게요. 선생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슬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엄마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돈을 벌어야 얼른 다시 피아노 학원도 다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최양선 씨 되시죠? 당신을 절대 미로 긴급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가? 엄마, 엄마. 그 전 직장에서도 같은 건으로 조사받았다면서요? 그때 횡령한 돈이 3원이나 되던데. 다 지난 일이에요. 그때야 합의가 잘 됐어. 정리가 되었다지만 어떻게 집행유예 기간에 이렇게 또 범행을 저질러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는 왜 씁니까? 제가 다 썼어요. 당신이 118에 걸쳐 1900만 원이나 보내준 김태수가 누굽니까? 예? 제... 형사님,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전부 제가 다 한 일이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최양선 씨한테 돈 받은 적 있죠? 네. 보내주니까 받았습니다. 혹시 본인이 시킨 일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가 바보입니까? 예? 내가 훔치란다 훔치고 내가 보내달란다 보내게 훔친 돈 3천만 원 중에 1900이나 당신한테 보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훔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돈을 왜 받았어요? 훔친 돈을 거라 생각 안 해봤어요? 보내줬으니까 받았다니까요. 훔쳤는지 어땠는지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격리 월급 뻔하잖아요. 당신한테 6개월 동안 1900원 보냈는데 전혀 의심도 안 했다 이거네요. 그건 그 여자가 착각 보태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훔친 돈으로 차값을 보태 생각을 해요? 약속했으니까요. 최양선 씨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김태수가 본인보다 형편이 좋았던 건 몰랐어요. 그래요? 고향이 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갖다 바쳐요? 자기는 보내줘서 받았다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최양선 씨가 뒤집어쓰게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어디서 들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전 그 사람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저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후회도 안 해요. 진짜 괜찮아요. 부산 사상경찰서는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118차례에 걸쳐 회사 금 3,100만 원을 횡령한 모 물류회사 격리 직원 최양선을 절도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3,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연남 김태수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